네, 안녕하세요. 악보없는 히터주 PNF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한번 악보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익히입니다. 익히. 제가 많이 다루지 않았었는데, 느낌을 익히기 위해서, 일단은 G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하고, 음이 한 두 음 정도 올라가는, 네, 그러한 정도입니다. 자, G에, 주 3음은 뭐죠? G, C, D. 각각의 느낌 한번 정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G, 1도. 시작 출발하고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에 1도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4도. 펼쳐지는 느낌. C예요. 5도. 살짝 마무리 느낌. D. 그리고 1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워요. 암마 느낌. 안정적인 마이너. E마이너예요. 그다음에 4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워요. 삑사리 느낌 A마이너. 5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워서 강렬해요. 완전 삑사리 느낌 B마이너. 네. 이 곡은 특성상 1도에서 한 발짝 살짝 나아가면서 삑사리 느낌으로 좀 많이 나갑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하죠. 그 다음에 한 발짝 살짝 나갑니다. 바다에 넘치니 그 다음에 펼쳐져요. 밝게 그 다음에 5도로 살짝 마무리됩니다. 3차유 주셨네. 다시 1도로 출발하고요. 한 발짝 살짝 나아갑니다. 삑사리 느낌 이들고 밝게 펼쳐지죠. 주님의 사랑 5도로 살짝 마무리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1도 주의 사랑 노래 한 발짝 살짝 나가요. 그 다음에 또 밝게 펼쳐집니다. 영원토록 노래 살짝 마무리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춤을 출때 무슨 느낌일까요? 삑사리 살짝 펼쳐져요. 그 다음에 1도로 줄 때가 밝게 펼쳐지죠. 다 비웃겠지 살짝 마무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도로 함께 밝게 펼쳐지죠. 춤을 추게 살짝 마무리. 다시 1도로 출발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 한 발짝 살짝 나가죠. 삑사리 아리랑 펼쳐집니다. 영원 살짝 마무리되죠. 계속 반복입니다. 네, 계속 반복이에요. 1도, 삑사리, 4도, 5도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굳이 이손 코드가 뭔지를 여러분 따져보기보단 1도, 삑사리, 4도, 5도, 1도, 삑사리, 4도, 5도라고 여러분들이 손에서 좀 익혀주세요. 그리고 느낌의 흐름을 삑사리로 갈때 느낌의 흐름 한 발짝 살짝 나가고 그다음에 삑사리에서 한 발짝 살짝 나갔던 살짝 펼쳐졌던 게 밝게 확 펼쳐지는 느낌.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5도로 나가는 느낌. 자, 요거는 원래 원키로 하면서 오픈 코드를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만 오픈 코드를 좀 하세요. 네, 뭐 여기서는 그래 더 중요한 거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겁니다. 오픈 코드는 뭐 자연스럽게 나중에 네, 아니면 중급편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1도 E, A, B예요. 1도, 4도, 5도가 E, E, A, B입니다. 또는 오픈 코드로 E, A, B예요. 네. 이렇게 잡으면 좀더 수월하겠죠. 1도, E, 그 다음에 4도. 하이 코드 A에서 밑에 두 줄을 오픈하고 위에 하나만 잡아주는 겁니다. A, 그리고 5도. 네. 그리고 삑사리 느낌 한 발짝 살짝 나가는 느낌이니까 F샵 마이너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이렇게 네, 여기에서는 그냥 A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요.
A2로 나의 B는 이렇게 4, 5, 3, B7에서 7을 아, 요 새끼손가락 할 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건 상승을 좀 그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E를 잡고 그 다음에 F샵 마이너를 이렇게 그 다음에 A B 이렇게 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바다의 영주님 내 마음 열대주 나의 춤을 출 때 F샵 마이너 내가 춤을 출 때 A 나 비웃겠지만 지금도 주안을 내면 함께 기뻐 춤을 추네 B를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네, 뭐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고 패턴과 느낌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코드가 좀 익숙한 분이시기 때문에 E키, 1키로 오픈 코드를 활용하면서도 느낌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노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